맞아. 이게 원래 속눈썹이야? 네. 오, 되게 길다. 털이 많아서. 핑크랑 브라운이 많이 보이면서 조금 진한 느낌으로 좀 해달라고. 아직 미완성이에요. 어, 이거 예쁘다. 예뻐, 예뻐. 오! 오, 좋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완성본이고요. 평소에 잘 하지 않는 화보 메이크업인데, 반짝반짝 핑크 포인트가 있는 파티와 어울리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이날 했던 메이크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피부는 컨실러와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잡티 없는 피부결을 만들어주었어요. 조명이 강해서 잘 뜰 수 있을 것 같아 브러쉬를 사용해 피부에 완벽 밀착시켜주었습니다. 사진 촬영할 때 글로시한 게 컨셉이 아니라면 피부는 아주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살살 쓸어주면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쉐이딩은 세 가지 컬러가 혼합되어서 자연스러운 컬러를 조합할 수 있는 컨투어 휠을 사용해 주었어요. 촬영 당시에는 살짝만 해주셨지만 저는 조금 더 짙게 컨투어링을 해볼게요. 깎으면 깎을수록 기분이 좋거든요. 콧대도 얄쌍하게 깎아줄게요. 이번 화보의 메인이 되는 팔레트는 플레이 컬러 팔레트 윌비 러브드 팔레트예요. 핑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브라운 계열 컬러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메이크업에 사용한 컬러들만 따로 발색해보았는데 발색도 한 번에 잘 되는 것 같죠? 누디한 베이스 컬러로 먼저 피부톤을 균일하게 맞춰주고 쉬머한 코랄빛 컬러를 손가락으로 눈두덩이에 쓱쓱 얹어줄게요. 옅은 쉬머 섀도우는 손 발색이 브러쉬보다 좋더라고요. 이제 네온빛 핑크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런 시도는 낯설었는데 그냥 질렀습니다. 눈꼬리 끝부터 짙게 얹어서 살살 주위로 그라데이션 시켜주었어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려고 진하게 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찐 파티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영롱한 핑크 글리터 섀도우. 손가락이 지나갈 때마다 아주 번쩍번쩍하죠? 살짝 뭉친 듯이 얹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하셔서 저도 한번 진하게 얹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양인 마롱에게 생 핑크만 투척하는 건 너무 가혹한 행위인 것 같아 브라운 섀도우로 살살 이어주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살짝 스모키한 느낌을 주기 위해 애교살을 포기하고 언더라인 쪽에도 음영을 주었습니다. 아주 얇고 잘 그려지는 펜슬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점막을 메꿔줄게요. 전반적인 무드를 맞추기 위해 블랙이 아닌 브라운으로 선택해 주었고요. 저렇게 도구를 사용하면 점막 들추기가 조금 수월하답니다. 눈매를 살짝만 연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면서 눈 앞머리 위쪽과 아래쪽 모두 살짝씩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연결을 위해 팔레트에 있는 가장 어두운 컬러의 섀도우를 이용해 정리해주었고요. 아까 살짝 잡아준 언더 음영에도 조금 더 깊이를 주었어요. 이제 뒤쪽에 포인트가 있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따로 커팅하지 않고 통째로 속눈썹 위쪽에 바로 붙여주시더라고요. 붙인 속눈썹과 원래 제 속눈썹을 한 번에 잡아 컬링해주고 브라운 마스카라를 이용해 컬러링을 해줍니다. 위쪽에 속눈썹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아래 위로 고루 쓸어주어 브라운 컬러를 고르게 입혀주었어요. 아티스트님께서 원래 언더 속눈썹도 붙여주시려 하다가 워낙 제 언더 속눈썹이 숱이 많은 편이라 그냥 패스하셨거든요. 저도 속눈썹을 붙인 것처럼 언더 마스카라를 조금 과하게 연출해주었습니다. 화이트 핑크빛 글리터를 이용해 잊지 않고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 효과도 주었고요. 동시에 눈두덩이 포인트에도 살짝 얹어서 아주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줄게요. 브로우 펜슬도 그레이 브라운 컬러의 슬림한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눈썹 모양은 원래 모양을 살리되 조금 시크한 느낌으로 눈썹 선을 지켜서 그려주었어요. 형태보다는 결이 더 잘 보이기를 바래서 스크류 브러쉬로 많이 빗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이죠? 립 제품의 포인트는 다음에 사용할 플럼핑 펄 시럽이지만 입술에 톤을 차분하고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 너티 힙스터 컬러를 한 겹 발라주었어요. 플럼핑 펄 시럽은 단독으로 발라도 핑크빛이 올라오는 펄이 들어있는 플럼핑 립이에요. 차분하게 맞춰둔 립 위에 코팅되듯이 얹혀지면서 반짝반짝 탱글탱글한 립을 연출해줘요. 블러셔는 핑크빛 분위기만 조금 더해주는 느낌으로 볼과 광대 중간에 아주 살짝만 얹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뷰티화보를 찍게 되어 영상으로 남겨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신 덕분에 이런 재밌고 소중한 경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계속해서 마롱의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